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저는 시카고, 미국 시카고에서 온 이제 남들은 너는 미국에 살아서 좋겠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저는 너무 슬픕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들이랑 할머니, 저희 가족 때문인데요. 네. 저번에 왔을 때도 할머니께서 비행기를 보시고 떠나는 저 비행기를 보시고 그렇게 우셨대요. 네, 네. 이제 가면 얘를 볼 수가 없는데. 네, 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저도 너무 슬프고 이산가족 같은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또 어머님, 아버님도 나이가 들어가시는데 네. 제가 첫 딸이고 딸 하나인데 네, 제가 네. 옆에 있어줘야 되는데 엄마는 네 뭐 잘났다고 설치고 미국까지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냐, 옆에 다른 사람들처럼 같이 있고 이렇게 보통 사람들처럼 살면 좋은데 그래서 스님 저는 어디서 살아야 될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아니 왜냐하면 예, 예, 알았어요. 웃으실 일이 아니고 알았어. 저는 가슴이 예, 예, 애이고 예, 예, 너무 슬픕니다. 알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고 싶어 하죠. 아니 우리가 그냥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고 싶어 하잖아, 그죠? 근데 그러면 내가 우리 가족 중에 딴 사람은 교회 안 다니고 나만 교회 다니고 나만 천국에 갔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미국에 가서 실제로 살아보면 미국이 쪽 좋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좋아요. 없지. 네. 그래서 천국도 가보면 꼭 좋다고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응.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은 다 여기 놔놓고 지옥에 보내고 지만 천국에 가 있으면 그것도 또 문제죠. 그래서 그 고민을 들으면 그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고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데 인간은 누구나 만나면 헤어진다 이런 말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죽어서 헤어지든 살아서 헤어지든 헤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20살이 넘으면 어릴 때는 부모로부터 보호받으면서 자라고 20살이 넘으면 독립된 인간이 됩니다. 한 사람으로서 독립해요. 그래서 그 전에 인간관계를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연연하는 것은 좋게 말하면 가족이라고 말하지만 나쁘게 말하면 아직 좀 덜 떨어졌어요. 어린애의 감정이 남아있어서 그렇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자연 생태계를 한번 보세요. 제비 새끼를 어미가 참 먹여 살리는데 그러다 제비가 커서 날아가면 새끼가 날아가면 어미가 새끼 뒷공무이를 쫓아다니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못 봤고 새끼가 어머니 뒷공무이를 쫓아다니는 것도 못 봤고 그 새끼가 어떤 암놈이나 순놈을 만나가 살림을 차리는지도 어미 제비가 관여를 안 하고 새끼 제비도 그거 허락받으러 어미한테 안 가고 그래요. 자연 생태계도 제비도 이 정도 수준이 되는데 사람이 어찌 제비보다 못하랴. 알았어요? 자기 몇 살이에요? 저 33입니다. 몇 살? 33입니다. 33이니까 네. 이제 독립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몸뚱이만 독립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독립이 돼서. 그런데 부모님이 슬플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독립이 덜 됐다는 거예요. 독립을 해서 내가 가서 미국에 살아보니까 미국이 좋으면 어디 살고 미국에 살고 내가 미국이 안 좋아서 한국에 돌아오려면 돌아와도 돼요. 아시겠어요? 부모님 때문에 돌아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 때문에 돌아오면 사실은 부모님을 원망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한다. 내 꿈이 있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그 꿈을 못 헤쳐나갔다. 이렇게 자꾸 부모를 원망하게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부모를 고려해서는 어떤 행동도 취하면 안 돼요. 그게 효자가 아니고 불효되는 길이에요. 맞습니다. 저희 그러니까, 어머님도 같이 오셨는데 네. 예,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결정을 하고 거기 가서 내가 부모님 한국에 내가 거기 좋으면 거기 살고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이 도움이 필요하다 하면 경제적으로 도와주든 1년마다 한 번씩 오든
3년만 더 오든 이러면 되지. 한국에 살아도 요즘 한국 사람들 서로 바빠가지고 실제로는 그렇게 자주 못 만나요. 요즘 그러고 전화하는 거 이거 있을까? 070 아세요? 어? 070 전화 있으면 미국하고 전화 요금 안 내고 그냥 바로 쓰잖아. 그죠? 그러고 그 서로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영상으로 화상으로 대화 이러기 때문에 비행기 타면 또 금방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려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잘 살펴보면 부모 때문에가 아니고 자기가 미국에 조금 시름이 있고 부적응을 하니까 부모 핑계대고 올 지금 꽁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겁해요. 그거는 굉장히 솔직하게 자기가 오고 싶으면 오지 뭘 부모를 핑계대고 뒤에 숨어가지고 오려고 그러냐. 그건 안 돼요. 그냥 내가 거기 좀 거기 살고 여기 좀 여기 오고 이렇게 딱 자기 인생을 결정해야지 부모 핑계대는 건 비겁한 거예요. 우리 도반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래 공부 잘 하다가 아시겠어요? 공부가 잘 안 돼. 그럼 번뇌가 생겨요. 그럴 때 부모님이 오셔가 울고 불고 이제 난립니다. 외동아들인데 네가 이러면 집에 대가 끊긴다 이래요. 그러면 이제 머리가 어떻게 바뀌느냐. 그래 내가 일체중생을 위해서 살아라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데 내 부모도 하나 구제를 못하면서 내가 무슨 일체중생을 구제한단 말인가. 그러니 먼저 그 부모의 저 간절한 소원이라도 먼저 하나 들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장가가는 사람이 솔솔 있어. 그러면 이게 진짜 부모를 위해서 그러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내면에 번뇌가 생기면 이렇게 끼어듭니다. 아시겠어요?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근데 이 번뇌는 때로는 부처의 이름으로 부처의 말씀을 빙자해서 끼어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마장이 부처의 형상을 하고 나타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핑계를 대면 안 돼요. 그냥 자기가 내가 여기 오고 싶어서 왔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엄마 핑계 대지 마세요. 알았죠? 네, 고맙습니다. 네.